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부들장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맞아가지고 영천에 있는 만불사에 다녀왔습니다. 만불사는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만불산에 있는 사찰입니다. 만불사는 승려 학성이 기존 불교와는 다른 현대 불교 후 서운을 이루고자 1987년 서울 부산 대구에 만불회 포교원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포교원 활동을 통해 많은 신도를 확보하였던 승려 학성은 1995년 만불산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완료하면서 만불사라는 사찰을 개창하였다고 합니다. 창건에 앞서 만불보전 건립,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노천, 아미타불 봉안 등 많은 불사를 진행하면서 현대 불교 전파와 함께 문화, 의료, 복지에 큰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무료 만발 공양과 가람불사 결과 현재 만불회의 신도 수는 전국 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1996년 극락도량의 부도 묘를 개원하면서 납골당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만불사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로는 아미타불을 비롯하여 국내 최대 법당 전불인 삼존불, 스리랑카에서 가져온 부처 진신사리 오가와 보리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33m에 이르는 높이가 33m에 이르는 영천 아미타 대불, 부도, 황동 와불, 열반상, 황동 만불 대범종, 인등대탑, 만불보전, 관음전, 대웅전, 법성계 법륜, 수정유리광 여래불, 복주머니, 유자연가 등이 있다고 합니다. 만불사는 영천에 20만 평에 이르는 대도량을 일구고 안성에 제2의 만불사 부지 6만 평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만불사를 찾는 불자는 연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실로 엄청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나무에 스피커를 묶어 놓아서 나무가 꺾이기 일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여기를 찍을 스피커를 묶는다고 이렇게 철밴드를 해놔가지고 이 메타세콰이어인데 이렇게 푹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이 나무도 상하지만 바람이 불게 되면 이 나무가 꺾여서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원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무가 지금
예, 오늘은 영천 만불사를 다녀온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만불사는 터가 넓어서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작은 산 한두 개는 넘는 정도의 산행을 하는 그런 기분으로 사찰을 구경할 수 있다. 그런 게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